AP투자연구소입니다. 7월 4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. 다우지수는 0.06% 하락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.88%, S&P500은 0.51% 상승했는데요.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이날 미국 증시는 각종 경기 둔화 시그널에도 불구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및 빅테크 위주의 수급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던 하루였습니다. 특히 엔비디아가 4%, 테슬라가 6% 이상 상승한 점을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. 테슬라는 근래 들어 급등세를 연출했고 이에 올해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 ADP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. 해당 자료에 따르면 6월 민간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5만 명 증가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내용인데요. 그런 와중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또한 둔화되는 모습이 고용시장의 둔화 시그널로 해석되었습니다. 아울러 미국 6월 서비스업 PMI 또한 48.8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하회 및 수축 국면에 들어선다는 평가와 함께 경기 둔화 및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었습니다.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. 테슬라, 엔비디아의 급등에 대한 국내 관심주의 관심이 필요한 하루이겠습니다. 특히 테슬라의 급등 등 미국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도 상반기 대비 분위기가 점차 변하고 있음 국면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. 그런 와중 이 길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국제주가는 1%대 상승을 보였습니다. 미국 원유 재고가 급감한 소식을 함께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.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